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물리면역 치료 오늘 21번째 시간인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건데요.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살펴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물리면역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게 바로 지난번 강의였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운동 에너지하고 일, 요거 먼저 해야 되고 포텐셜 에너지는 또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 EBS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얘네들 자체를 갖다가 한 시간 내내 이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같이 쭉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말씀드렸던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 변한다. 거기서 끊어야 돼요. 무조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일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변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끼어든다? 보이지 않는 유용철, 혹은 보이는 유용철이 끼어들게 되면 걔가 어떻게 되냐면, 일한 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유용철이 모양이 이렇게 뭐 늘어나거나, 혹은 원래 길이보다 압축되면서 여기에 뭐 장전이 되더라. 그때 장전된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로 가야 될게 운동 에너지로 안 가고, 그게 그대로 장전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시 원래 모양대로 다시 돌아올 때 그만큼 일 받은 만큼 다시 어떻게?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다시 전환이 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에 어떤 힘이든 간에 일을 하게 되면 다 운동 에너지로 가는데, 그죠? 특별한, 즉 용철을 갖고 있는 탄성력이나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이건 용철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체 자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용철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전이 되더라.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는 핵심적인 내용.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중력에 대해서 일하는 경우 많거든요. 혹은 탄성력에 대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력에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장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 장전됐을 때그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얘네들을 다 합쳐서 그거를 통틀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원래 용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F라는 힘으로 뭐 S만큼 밀게 되면은 얘가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가정하고 편하게 나중 속도가 V가 될 테니까 이동 거리가 생겼으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 용철에 매달려 있거나 혹은 이거 그냥 거꾸로 지구에다 그려도 이게 보이지 않는 용철이 있다 그랬죠? 늘어나는 용철이에요. 이게 지구에 대해서 들어올리는 거는. 그쵸?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늘어나는 걸로 볼게요. 여기다 똑같이 FS를 해서 이만큼 왔으면 얘도 똑같이 F란 힘으로 S만큼 왔으니까 FS만큼의, 아유, 글씨가 뭐 이래. FS만큼의 운동 에너지 가져야 되는데 얘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얘가 이 FS가 여기는 요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그냥 얘가 FS 받은 만큼이에요. 그럼 여기도 운동 에너지가 FS 받은 만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디로 갔냐면 얘가 이만큼 늘어나서 여기에 장전된 거야, FS가. 그리고 나서 손을 놓게 되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원래 요 이렇게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얘의 운동 에너지가 요 상황에서 FS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걸 수치로 한번 넣어볼게요. FS라는 것을 100이라는 일을 해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100이라는 일을 해줘서 처음에. 그래서 100이라는 일을 해줘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럼 요걸 갖다가 선생님이 여기 운동 에너지와, 자, 여기 1로 쓸게요. 1은, 자, 다시. 요 1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운동 에너지 표현하고, 그리고 장전된 포텐셜 에너지 표현할게요. 내가 100이라는 일을 해줬어.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0이잖아. 정지해 있잖아. 이만큼 늘어났는데 정지. 잡고 있는 정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 100이라는 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서 얘가 100이 돼야 된다. 얘가 100이 돼야 되는데 웬걸? 어떻게? 0이에요. 그럼 100 어디 갔어? 그게 요 용철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100으로 장전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발사해서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있는 원래 모양 돌아가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장전된 게 없죠? 그럼 다 얘가 원래 100을 줬던 게 운동 에너지 100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 사이 중간중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사를 했는데 쭉 오면서 한 요만큼 왔어요. 즉, 얘가 20 정도가 풀렸어요. 장전이 이만큼, 100만큼 돼 있는 상황에서 20 정도가 풀렸어요. 그걸 요 중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걸 중간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20 정도가 풀렸어. 그럼 80 남았죠. 그럼 20 어디 갔어? 얘가 운동하잖아. 그때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처음에 정지했다가. 그게 운동 에너지 20으로 전환돼요. 자, 절반 정도로 왔어요. 즉 50만큼 풀렸어요. 그럼
그럼 나머지 50 에너지 어디로 가요? 운동 에너지가 50대요. 얘가 만약에 20만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80 어디 갔어요?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드디어 얘가 여기로 오면은 장전된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다? 100% 운동 에너지. 즉, 내가 일해준 양이 결과적으로 어느 과정을 거치더라도 여기서 보면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여기서는 100이고 막 여기 막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장전도 막 여기 늘었다가 많이 됐다가 줄었다가 왔다 갔다 띠용띠용띠용띠용 정신없지만 결과적으로 장전되고 풀리고 장전되고 풀리는 그런 지저분한 상황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보존된다. 다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특별히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요 안에서 그냥 장전발사, 장전발사에 대한 냉이니까 걔네들을 묶어서 따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자라고 정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어느 때 보존된다? 항상 용수철에 관련돼서 장전하고 발사시켰을 때만. 그래서 보존력이라 그래. 그거를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중력과 전기력, 탄성력에 대해서 일했을 때, 혹은 중력과 전기력, 탄성력이 일했을 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될 수도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다 뭐에 대해서 일했을 때? 용수철에 대해서 일했을 때예요.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럼 용수철이 아닌 다른 힘에 대해서 일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장전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비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마찰력, 공기 저항력이에요. 얘네들은 장전 발사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일하면 얘네들도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뭐로 변하냐면 자, 열 에너지로 전환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주변의 온도를 높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수순인데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너무 속도가 빠르다. 우리가 너무 발전하면서 속도가 빨라서 이게 되는 건데 무조건 지구는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얘네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중력, 전기력, 탄성력에 대해서 혹은 중력, 전기력, 탄성력이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비보존력이 존재하는 경우, 즉 마찰력과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에 대해서만 일했을 경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물리학 문제에서는.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데 얘네들이 존재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지만 절대 열 에너지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에너지는 보존돼요. 왜냐하면 열 에너지도 엄연히 에너지예요. 여기에 열 에너지 포함시키죠? 그럼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고 그냥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는 보존되느냐? 보존돼요. 단,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얘네들만 얘기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힘에 대한 내용 총정리를 해서 이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뉴턴 아저씨 얘기 나올 때부터 지금 운동량, 충격량, 그 다음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까지 왔을 때 똑같은 얘기. 자, 힘을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F는 ma였죠. 거기에다가 요 시간, 이거 선생님이 나누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분모로 계산해서 시간을 누적, 힘을 시간으로 누적해주면 운동량이 변해요. 그 힘을 시간으로 누적해준 게 뭐였어요? 충격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충격받은 만큼 운동량 변한다. 그 얘기고요. 힘을 공간적으로 누적시키죠? 두개 곱해주면 뭐예요?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근데 힘을 공간적으로 누적시키면 뭐예요? 1이에요. 1 받은 만큼 운동에너지 변한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공통적인 요소가 이 힘이었어요. 힘. 그래서 이 힘에 대한 걸로 뽑아내게 되면 얘네들이 다 같은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얘로 물어보기도 하고 얘를 물어보기도 하고 얘가 주어지기도 하고 얘가 주어지기도 하고 얘를 물어보면서 얘가 주어지고 얘를 물어보면서 얘가 주어지고 혹은 가속도가 주어지고 그다음에 질량이 주어지지 않거나 질량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거나 엄청나게 요 별것도 아닌 요한 줄거리밖에 안 되는 게에서 엄청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될수 있는 거죠. 마치 도레미파 솔라시라는 7개밖에 음계가 없는데 걔네들의 어떠한 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음악이 탄생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요 일곱 가지 음계만 알고 있어서 고내용 가지고 작곡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